시고인의 금배째 생색,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얘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재 최 대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 출석을 했는데 재판 시작 30분 만에 기자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좀 미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말고 네, 그냥 네. 변호사로서 봤을 때 네. 피고인이 네. 나 다른 일정이 지금 생겼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겠다.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예. 사법 절차에 대한 명백한 이제 무시, 도전 같은 취지로도 느껴지고. 아, 예, 예. 일단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변호인이 말립니다, 못하게. 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됐다는 말은 상당히 유죄의 어떤 이제 그 혐의가 있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개전의 정의라든지 예, 예. 정상 참작 사유가 완전히 다 사라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바쁘니까 이제 재판 그만하고 집에 갈게요라는 말을 네. 법정에서 하는 사람은 절대 없죠. 예. 예. 이게 이 말을 두고요.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변론기일 연기 신청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하는데 뭐 최강욱 당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강욱 당대표가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강욱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사법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부를 존중할 때 개혁도 가능하지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네.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법사위를 가겠다고 현재 지망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마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좀 나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네. 뭐 법사 얘기를 조금 더 나중에 또 해볼 텐데 일단 저 재판 어제 있었던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면 결국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요청을 한 게 이제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좀 진행해도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최강욱 대표도 변호사, 저 변호인도 당연히 변호사 형사소송법상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재판기를 양당사자, 그러니까 검찰 측하고 피고인 변호인 측하고 협의해서 정한 이 날짜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 가야 된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고 일단 본인 스케줄을 중첩적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재판을 다 미뤄놨다라고 벌써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네. 피고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배치되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예. 본인이 최초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는 사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에 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재판은 기자들 피해가지고 이제 동문으로 해서 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나오면서도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쾌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이 피고인의 태도의 차이가 네.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최강욱 대표가 재판 중에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때문이었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최강욱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재판날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의원님 앞으로도 재판 계속 받으시면서 의원님 수용하셔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뭐 겹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 일정 먼저 잡힌 이후에 기자회견 들어가신 건가요? 한 달 정도 예정되어 있죠.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오늘 기자회견 받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강욱 대표 말 그대로 법조인 출신인데 재판 날짜와 기자회견 날짜 이렇게 같이 잡은 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모르고서 그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방어를 해드리면은 네. 어저께 이제 기자간담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들까지 다 참석하고 예, 예. 그 현역 의원 이제 3명 의원까지 참석하는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통상 이런 약속의 경우에 최강욱 대표가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당에서 예. 아마 공보국이나 이런 데서 약속을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대표 개인적인 재판 일정 같은 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서 그런 좀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 당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글쎄요. 근데 당 대표가 기자간담회 일정, 지도부와 현역 의원의 일정 조정을 과연 못했을까라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 검찰에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시간을 끌어. 지각을 했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판 진행이라는 것이 그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길어진 것도 아니에요. 재판 1시간 15분 했거든요. 보통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 그렇게 길게 재판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일정이 겹쳐지도록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재판 30분이면 끝나겠지, 뭐 예. 20분이면 끝나겠지 이런 본인의 이제 생각으로 이제 스케줄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정의원 협의회장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 최강 대표가 지금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이 의원들이 3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려면 결국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그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을 예. 하지만은 비교섭단체 혹은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뭐 무소속으로 당적을 네, 그 내놓게 네. 되지만요. 그러면 이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가고 싶다 해도 이런 뭐 재판 절차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여당 입장에서도 희망대로 법사위에 보내기 참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야당에서는 또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 이런 게 예상이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경우에는 그 교섭단체들 간에 그 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 자리가 남을지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아, 예. 그래야지 이제 의장이 거기 배정을 해주든지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대 국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 그 재판에 연루돼 있거나 수사를 하고 있는 법사위원의 경우에 그 법사위원의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라도 좀 정리가 좀 됐으면은 쓸데없는 여야 갈등으로 법사위가 멈추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인데 또 법사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좀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국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이 개원 이후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하고 연결지어서 굳이 말씀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아까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저런 네.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당 대표가 됐다면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보시나요?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체계 작부 심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금 개혁의 대상, 뭔가 수정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척사유일 수 있습니다. 네.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이 된다? 예. 그거는 국민들로서도 법감정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기자가 질문한 건 적절한 질문이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최강욱 대표 어제 재판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